너는 이 상태에서 제자를 만약에 한다고 신 테스트를 하거나 신을 받으면 정말 아작이 나는 거야. 오늘날에 김씨 가정 김씨 명당을 둘러보니 본인의 사주 병기가 붙었다 해도 과언 아니야. 어디 가면 신인가 아닌가, 신의 벌전이다, 뭐 조상의 벌전이다, 신가물이다. 신감은 좀 있어. 없다고는 할수 없어. 너한테는 동자애기가 와서 재주 재간 주고 한 곳에 가만 못 있잖아. 이거를 직성이라 그러거든, 우리가. 직성. 이 직성에 들어오는 동자가 너한테 자꾸 어떤 느낌을 주냐면, 도깨비도 있고, 손오공도 있고, 그러니까, 너를 보면은, 사람들이, 친구들이나, 다른 사람들이 볼 때, 엉뚱한 얘기도 네가 가끔씩 해. 네, 맞았습니다. 근데 엉뚱할 때마다 아이디어가 생기고, 엉뚱할 때마다 기발한 게 생긴단 말이야. 그게 너의 직성. 직성은 뭐냐면, 태어나서 네가 갖고 있는 성질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야. 이거는, 아가 너한테 와 있는 동자의 기가 너 살리자고 와 있어. 응. 첫 번째로는 재주 재간 주고, 두 번째로는 이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이 성인 ADHD 집중 안 되고, 그다음에 이상한 표정 짓고 이상한 말을 하고. 제가 이걸 안 하려고 하는데 저도 계속 하게 된다 그래야 되나? 첫 번째로는 아가 너를 보면 우리가 통문 귀문살이라고 벌써 통하여 버렸다고. 신도 통하여 버렸고 귀문도 통하여 버렸고 이 병기가 계속 붙는 거야. 이 통문 귀문살이 열렸다라는 거는 위에서부터 닦았던 줄도 있지만 본인한테 몸주 동자가 있단 말이야. 그럼 어릴 때부터 네가 틱이 있었다는 건왜 모르노? 틱은 있어서 계속 뭐 치료도 하고 틱 ADHD는 그래, 좀 틱이 뭐냐면, 아까 선생님 얘기했잖아. ADHD하고 틱이 뭐냐면, 아들아, 일반적인 얘기는 주의력 결핍, 가만히 못 있고, 충동적인 행동하고, 충동적인 이상한 짓하고, 이상한 표현하는 걸 보고, 성인 ADHD,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면 틱이라 한다. 그, 이 무속에서 봤을 때 뭘까? 동자야, 동자. 제어가 안 돼. 한 번씩 누르면 제어가 안 돼. 그리고 틱 현상이 와. 알아달라고. 너희 집은 신을 모시던 집안이고, 신을 위하던 집안이니까, 신기는 들어왔는데, 이 신기보다는 이쪽 줄에서 벌전도 같이 들어오는 거라. 근데 같이 들어오니까, 신기만 들어오면, 명랑하고, 우리가 캐치가 빠르고, 촉이 빠르고, 눈치 빠르고, 막 이렇게 상황 판단 빠른데, 애기들이 들어와서, 아빠 너 살려주자고, 눈에 보이고 들리는 건 아니지만 꿈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고 네가 몸으로 느낌으로 한 번씩 받아. 그게 이제 우리가 말을 더듬거나 그 다음에 아까 니처럼 틱이 있거나. 이게 우리가 보통 보면은 귀문살 안에서 통문이 됐다라는 건데, 이 문을 통과해서 귀문이 열려서 바람처럼 구름처럼 왔다 갔다 통과가 된다라는 거야. 그러니까 이 바람, 귀문 바람이 확 불면은 네가 동자가 제어하려고 탁 잡아. 탁 잡으면 네가 틱이 탁 오는 거야. 그래서 네가 안정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. 그래서 너는 이 상태에서 제자를 만약에 한다고 신 테스트를 하거나 신을 받으면 정말 아작이 나는 거야. 얘는 그러자고 온게 아니거든. 아빠한테 첫 번째는 돈 벌어주자고 왔고, 직업의 동자고, 그 다음에 건강 동자. 그래서 재주 재간을 주자고 왔는데, 네가 신을 받는다면 3년간은 해먹을 수 있어도 그 뒤로는 이 동자기들이 다 떠버리기 때문에 해먹기가 상당히 힘들어. 근데 네가 동자가 있으니까 자꾸 궁금해. 그래, 이걸 보고 신기라 하는데, 이 신기를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안정권에 들고, 안정권에 들어야 이 틱이라는 걸안 한단 말이야. 무슨 말인지 알아? 이 심리에서 오는 거야, 거의 다. 제가 이제 강릉마 조명 신병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. 그리고 뭐 하얀색 신장대인가 그것도 해서 이게 신이 맞다고 하시고 또 어떤 분은 또 아니라고 하시고 이게 뭐지? 그래, 신이 맞으면 받을 거야?
이게 맞는지 아니지 그거로 이게 진짜 아픈 게 이것 때문인 건지. 옛날에 굿도 많이 했었어요. 굿도 많이 하고. 근데 그래도 다 안 되거든요. 이게 다 회전은. 근데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그거야. 굿을 했든 심평 테스트를 했든 동자를 실어서 네가 다 맞췄든 그거는 거기까지. 그러나 이 벌전이나 살이나 고, 귀, 변귀 이런 것들은 하나도 안 닦아졌다고. 이게 협기 쉽게 서로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러다가 살 맞아. 살 내린 거야 쉽게 말하면. 살이 내려서 네가 지금 아픈 거라고. 이걸 정확하게 신기해요 라고 물어보면 나는 그렇다고 대답 안 해. 그리고 네가 좀 더 정확하게 제가 그런 신장대를 잡고 그걸 맞췄는데요. 그 무당이 숨겨놓은 걸 맞췄는데요. 그게 글씨가 됐든 물건이 됐든 그걸 보고 너는 해먹어야 되는 신감이라고 말하지 않아 나는. 이게 계속 그럼 더 안 좋아지는 거. 그렇지. 앞으로도 네가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잘못된 신념으로 다니다 보면 네 명운이 다할 수도 있다 이 말이다. 잘라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급살, 사고살 이런 걸 입을 수도 있다 이 말이다. 최근에 사고도 되게 큰 사고가 한 건이 났었어요. 오토바이를 타면서. 그래. 완전 즉사할 뻔했잖아. 오토바이로 100km 정도 달리다가 정면으로 박았는데 갈비뼈 부러지고 갈비뼈 두 개 부러지고 꼬리뼈 부러지고 머리 터지고 한 달 넘게 병원에 있었었거든요. 선생님이 아까 금방 말했잖아. 즉살. 즉살이 뭐고. 사고 나가 그 자리 즉살하는 거야. 근데 너는 동자이기가 살렸다고. 그러면 그게 도깨비 장난, 손오공 장난이라고 안 보나? 고만하라고. 동자이기가 아빠 그냥 자체만으로 알고 내가 꿈으로 주고 느낌으로 주고 좋은 선생님 만나서 이렇게 조언을 들어서 아, 이 애기가 있구나. 그래서 나 도와주려고 왔구나. 그래서 집중하고 알아가는 방법이 나을까? 아니면 신이라 해서 이 동자에게는 다 물려내고 네가 지금 알아본 대로 서너 군데 다니면서 네가 했었던 거 그만하라고 사고사 즉사를 주는 이걸 그럼 그들도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. 그만큼 잘 본다면. 그래서 그거를 테스트를 한다 알아본다가 아니라 제대로 정통 방법으로 알아가고 그 동자이기가 와서 왜 나한테 알아달라 하는지 내 명을 왜 지켜주는 건지 우리 김씨 가정에는 언제서부터 빌어서 신감이 있어서 이렇게 줄을 놓고 다리를 놓고 내려오는 건지 할머니들이 무당을 했다고 해서 자손이 다 무당을 하는 건 아니다. 그러니까 이 집 저 집 자꾸 파사를 맞게 무당집에 돌아다니면서 이게 궁금하다 저게 궁금하다 하지 말고 진짜 너한테 와 있는 동자이기 좋은 선생님들 만나서 잘 찾고 벌전 있다면 잘 닦아내고 그렇게 하고 나면 네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. 네. 이런데 안 시달리고. 네.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? 네. 이게 참 우리 심리적인 것하고 그 다음에 정신병하고 이 무속하고 비슷한 점이 참 많아요. 근데 이번에 신청자는 자기가 신인가 아닌가 어디 가서 신장대를 들어보고 무당들이 숨겨놓은 말이나 글 같은 것도 맞추면서 자기가 신기가 있다고 신을 받으라고 권유하는 무당도 있고 또 내지는 다른 데 가니까 무당이 너는 신감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굉장히 혼란이 많이 왔는 상태예요.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신감은 있어요. 근데 제일 먼저 온 게 동자이기가 와서 업동자가 와서 직업으로 영업으로 열어주자고 왔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본줄 그 다음에 엄마 집에 외가 이쪽에 할머니들이 다 무당들을 조금씩 해먹었던 그 줄이 있다 보니 그 얘기를 했더니 너는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제 의견은 다르거든요. 그리고 저기 몸주 직성에는 도깨비 동자하고 손오공 동자가 제일 많이 와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오공 동자가 보드 타듯이 한 곳에 이렇게 차분히 이렇게 얌전히 못 있어요. 그러니까는 성인 ADHD처럼 주의력 결핍 어디 한 곳에 집중해서 못 있는 거 그런데다가 이 아이 같은 경우에 도깨비가 있기 때문에 틱도 이렇게 한 번씩 들어와요.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이거는 심리에서 가장 많이 오는 건데 이 심리에서 오는 것들이 이 영적인 것과 결탁을 해가지고 이 아이한테 알아달라고 업동자하고 같이 와 있으니까 이 아이가 한 곳에 못 있는 거예요. 그러면서 어느 날에서부터 몸이 조금 안 좋으니까 무료로 갔던 것 같아요. 가서 뭐 테스트를 해본다느니 뭐를 해본다느니 하면서 통문기문살이 협기가 같이 문이 확 열려버린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온몸에 변기살이 붙어서 자기가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
그냥 너는 제자도 아니다로 사람들이 밀고 나갔던 게 어느 부분은 동자고 어느 부분은 귀신이고 어떤 부분은 신감이고 어떤 부분은 네가 이런 ADHD 성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영적 예찰을 해서 제가 좀 일러준 상태, 그래서 좀 도움이 되게끔 일러준 상태로 오늘 예찰을 했습니다.